안녕하세요.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시대에 오랜만에 훈훈한 기사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됐다. 지난 6일 KBS 뉴스에 한 사건이 보도됐다.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수많은 소주병이 도로 위를 점거하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. 모 주류회사 1.5톤 트럭이 빈 병을 수거하여 돌아오다가 좌회 전 10인병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만 도로에 쏟아졌다. 이 소주병들은 오류동 방향 3개 차로를 막아 통행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. 이 난감한 상황에 해결사가 나타나 순식간에 도로를 클리어시켰다. 해결사는 바로 시민들이었다. 차 안에 운전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자진해서 소주병을 치우기 시작했다. 누구 하나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단 5분 만에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었다. 세상은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.